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대두님께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해탈도에 보면 해탈이 나다. 나가 해탈이다. 혹은 건강 좋음에도 건강이 나다.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절들을 만나고, 또 행복이란 노래도 보고 행복이 나다. 뭐 내가 행복이다. 뭐 이런 단어를 덕분 스쿨에서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즉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를 공부해 보면 우리는 연관되어 있는 하나이므로 전체가 나다까지 알게 되고, 그러면 전체 속에는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고 풍요도 있고 해탈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다. 그러면 그것이 곧 나다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 속에는 전체가 나다는 것을 바르게 안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그래서 바로 건강이 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어. 해탈이 나니까 내가 해탈할 수밖에 없어. 행복이 나니까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바로 곧바로 그 자리에 자기를 이르게 할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나가 전체니까 그 전체 속에는 없는 것이 없으므로 내가 전체에 속할 때는 내가 생각을 내려놓은 상태, 즉 무심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곧바로 옥토에다 씨를 뿌린 것과 같아서 그것을 내가 숭치라는 것으로 수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잘 활용하면 즉시 아무 문제가 없네로 출발할 수 있다. 이걸 덕분서클에서는 언제나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문제가 있다 출발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문제가 없다 하면 치유 과정을 거쳐서 원래 자리로 회복하면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언어를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이 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므로 건강이 나다고 건강의 씨를 뿌리니까 계속 건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몸에 신호가 왔을 때, 건강이 나야.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어 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뭐 밭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해보면 또 진짜 건강이 나다. 그 말이 딱 맞게 실제로 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을 하는데도 사용을 또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뭐 깜빡 잊어버려. 근데 시골에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밑에 동네에서 여기까지를 못 올라와요. 근데 그 할머니가 건강이 나다 배우지는 않았지만 고사리 끈으로 이거 산몇 시간을 돌고 이고 막 묶어서 막올 때는 그때는 분명히 말은 안 해도 건강이 나다가 실천으로 옮겨진 상태다. 왜? 끄떡없이 고사리를 몇 시간 동안 꺾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집에 가서 고사리 다 풀고 나면 이제, 아이고, 허리야. 그때부터 이제, 아이고, 허리야 하는 덕분에 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건강이 나다는 증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심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삶을 진행할 때는 내가 무심이다, 나는 허용소용을 잘한다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해도, 내가 허용이다 안 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해탈이다 안 해도 해탈된 상태에서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그냥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더 되새기대로 정리를 해준 단어들이다. 그렇게 한번더 되새기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